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강남 수요 끝나고 2년 반이 지났어요. 지난 6월달에 화산 쪽에서 검진 결과 이상이 일단 없다고 앞으로 2년 반 잘 관리하면 완치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1년만 남으실 검사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염려해 주신 덕분이고 좀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근 한 1년 가까이는 전혀 강연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천안함 그리고 그 뒤에 또 부정선거 그리고 세월호까지 해서 한 200회 이상 전국을 다니면서 아마 강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 1년 동안은 강연을 강연 하다가 이제 우리 새날개혁연대 우리 가족들이니까 하고 또 이 향인교는 참 저하고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제 천안함 첫 강연이 향인교에 있었고요. 부정선거 첫 강연도 향인교였고 세월호 첫 강연도 향인교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사이비 집사입니다. 교회에서 또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부정선거 천안함 어뢰의 진실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만 요즘 한참 문재인도 국정교 와서 삽질하고 있죠. 그거 이제 간략하게 또 말씀도 드리고 다음 시간이 요번 일요일이죠. 11월 15일 날 이반열 교수님께서 또 국정교 가서 이곳에서 말씀 주신다고 저기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는 강동원 노회님 나와서 또 부정선거 말씀을 하실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부정선거 부분은 강동원 노회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실 부분은 빼고 이야기 안 하실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게 강원님한테도 또 시간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부자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역사책에 주체 사상이 적혀 있다고 종국이라고, 종국 좌파가 된다고 이 정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치즘 배우면 좀 더 나치스가 됩니까? 논어 배운다고 공자 되는 거 아니고 성경 읽는다고 성경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종국 된다고, 역사의 와서를 국정화를 추진하게 된 그 배경 자체가 따지고 보면 천안함이라는 사건을 조작을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를 살인사건으로 바꿔놓고 보니까 우리 아이가 나가서 지나가는 차에 치였는데 옆집 사람이 나와서 칼로 찔렀다고 살인사건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보니까 옆집하고 원수가 되잖아요. 근데 그 옆집이 어떤 집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될 우리 민족의 절반 아닙니까? 그 원수를 만들어놨단 말이죠. 이 사실이 밝혀지면, 진실이 밝혀지면 제가 늘 장담합니다만 천안함 사건 진실이 드러나면 이 정권은 50년 전까지 힘들 거라고 해요. 국가기관 전부 총체적으로 나서서 조작에 가담했던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 그 사건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권을 넘겨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짓을 했으라도 정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겁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증폭되는 순간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모든 이슈를 싹 휩쓸고 갑니다. 국가정보원을 동원해서 조작을 하고 댓글을 달고 한 그런 모든 것을 세월호 사건 하나 다 묻어버립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연이어 이어지니까 이거를 더 이상 국민들한테 세뇌시키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과서에 못을 박는 짓을 하는 겁니다. 교과서에. 한동안 저한테 연락 안 오던 언론들 요즘 간간히 전화가 와요. 이 정권이 역사 교과서에 천안함 사건을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신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봐요. 5년 지난 사건, 아직까지 결론도 나지 않은 사건, 더구나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이 사건을 누가 일단 자격이 된 결론을, 일반적으로 발표한 결론을 교과서에 싣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거 미친 짓이죠. 근데 한편으로 말이죠. 저 속으로 그렇습니다. 그래, 한번 실어봐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뭐 논쟁 자체가 대학 교수급의 박사급의 논쟁에서도 결론이 안 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목소리를 내는 교수분이 몇 명 안 돼요. 하다못해 하얀 흡착가루가 알루미늄 산화물과 뭐 수산화물과 이 논쟁에 있어서도 미국에 있는 박사분,
캐나다에 있는 박사분, 안동대학교 정경 박사, 이분 정도만 알루미늄 수산화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전국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이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방부에서는 아니다, 이건 알루미늄 산화물이다 라고 하는 논리하고 대립되어 있는, 박사급에서의 논쟁이 대립되어 있는 이런 구도상에서 결론이 안 나는데, 이제 천안함에 대한 과학적인 논쟁이 중고등학교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환영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관심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책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럼 선생님들도 고민됩니다. 학생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합리적인 질문들을 할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거는 이거 무조건 저런데 어떻게 이게 교과서 이렇게 맞습니까? 하면 선생님도 보면 고민이 되죠. 그럼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하다 보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쟁들이 학생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데 있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너무나 관심도 안 가지고, 너무나 언론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부 다 막으려다 보니, 이제 덮고 덮다가 대못을 받는 교과서에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 역사를 무시한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명박입니다. 이명박이 역사를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모를 정도는 아닌, 무식하지 않은 사람도 아닌데, 무시하는 겁니다. 아예. 무시하다 보니까 삼면이 바다인 나라를 가운데를 직접 가로지고 문화를 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하도니 부딪힌다. 겨우 4대강을 전부 쑥대기한테 다 파놨지 않습니까? 다 팠는데도 결국 이번에 지금이 100년 만에 가뭄이라고 하는데, 특히 충청남도는 그럼 4대강 사업을 왜 했습니까? 가뭄인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면. 그래도 이명박은 현 정권보다는 낫다고 보는 게, 희대의 꼼수왕도 자신의 짐승적인 그런 탐욕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구적인 이성으로, 이성을 도구적으로 사용을 해서 배 터지게 퍼먹더라도 최소한 절차적인 꼼수는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절차적으로나마 꼼수라는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지목적을 달성했는데, 이 정권은 그것도 없습니다. 구애봅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명박은 결국은 4대강 봐가지고 녹색의 녹조 라떼만 전국의 4대강에 이제 키워놨습니다만, 아예 박근혜 정권은 역사에 무지하다. 역사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역사를 알면 두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역사가 나 또 내 아비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모르지 않을 텐데, 역사를 알면. 그리고 역사책 자체를 바꾸기, 요즘 뭐 새정치민주연합 잘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표 하나는 잘 쓰더라고요. 좋은 대통령은 역사를 만들고 나쁜 대통령은 역사책을 바꾼다. 그거 하나는 참 신기하거든요. 딴 건 뭐 딴 게 하나도 없습니다만. 결국 역사에 무지하니까 교과서를 건드리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역사의 진실은, 국정교과서 역사는 진실은 역사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민낯이다. 참 이 아가씨 참 정말 며느리 삼고 싶은 아가씨 아닙니까? 저걸 한번 보십시오. 청와대는 너희 집이 아니고 역사도 너희 집 가정사가 아니다. 너무 참하고 참 정확한 정복을 지은 말이죠. 그리고 우리 김재동 씨도 또 한마디 했습니다. 역사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역사 마음까지 국정을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으실 겁니다. 김재동. 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슬슬 길바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생들이 길로 나오면, 그죠?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길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부정의 역사는 1960년에 62년이 지난 2012년에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초중선거가 2012년 대통령 선거에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때도 있었습니다. 2012년 총선도 있었습니다. 2012년 대선도 있었습니다. 그런 2012년 초 대선 부정선거를 위해서 그 이전에 이미 사전에 이 사람들은 다 테스트를 했습니다. 2010년 부정선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구청장이 21개 구청장이 다시 민주당이죠. 지금도 서울시 25개 중에 21개 구청장이 민주당입니다. 그러면 25개 중에 21개를 구청장이 삭스를 했는데 시장이 진다? 보성이 됐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건 통계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 당시에 구청장은 민주당 찍고 시장을 오세훈 찍으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없으실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느냐. 새벽 1시 반 이후에 뒤집었다 말입니다. 새벽 1시 반 이후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저 3개구 밤 11시까지 개표를 안 하다가 11시 이후에 개표를 하다가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하고 그냥 민주당 축제 분위기였는데 새벽 1시부터 서서히 바뀝니다. 상남 3구의 민주당 추천, 민주당의 참가인들을 전부 돌려보내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표를 깜짝 올려가지고 강남 3구에서 뒤집어버립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강남 3구에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는 참가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걸 선거 다음날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총선 때는 모든 지표가 여야 동수의 통합 진보당만큼 이기는 구도였습니다. 그런 이기는 구도였는데 결국은 뒤바뀌어 버리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확인된 것만 강남갑을 서초갑을 물어보면 박스가 종이박스입니다. 저는 열리고 찢기고 뜯기고 열쇠가 없어지고 특히 강남 그 정동용 출마했던 지역구에는 55개 박스 중에 18개가 절망이 났습니다. 55개 중에 28개죠. 55개 중에 28개 박스가 열리고 뜯기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도장이 없는 투표함이 도착을 했는데 도장이 안 찍혀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박스가 통째로 왜냐하면 박스가 이동을 할 때는 그날 하루 종일 참관했던 사람은 최종적으로 도장 하나 찍어야 자기가 돈을 받습니다. 자기가 돈을 받아야 저녁을 먹거든요. 하루 종일 고생한 사람이 도장 찍어주고 돈 받는 거야. 당연한 자신의 마음이죠. 그런데 도착했는데 도장이 없다. 박스가 통째로 바뀌어. 과연 박스를 통째로 바뀌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왜? 표 안에 1년 번호가 없습니다. 1년 번호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부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던 겁니다.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문제가 제일 처음 거론이 되고 할 때 우리 한용수 대표님이 그랬습니다. 선관위에 내가 근무를 했었는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그 이전 정권 때부터 부정을 위한 준비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누가 뭐라 해도 노무현을 뼈의 색이 도뼈라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노무현이 그런 부정으로 당선됐단 말이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고 산나라당에서 나중에 이의제기를 해서 검토한 결과 재건한 결과 못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좀이 나타났으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언급하지 마십시오 라고 내려줬어요. 시간이 지나고 흐르고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부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DJ 정권 말기 때의 부정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 것만은 사실이다. 그게 비극이에요. 지금 이 부정을 하기 위한 모든 시스템이 그때 만들어졌어요. 1년 번호가 없어진 것도 그렇고 이명박은 그걸 충실하게 이용해먹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부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지금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하고 정몽준이 붙었을 때 그때도 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박원순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표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부정을 저질렀음에도 뒤집지 못했습니다. 과연 DJ 정권 말기에 참여정부가 탄생할 때도 표로 이겼는지 어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루 지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시스템입니다. 어쩌면 지금 민주당이 부정선거 문제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도 이 시스템의 탄생이 그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이 시스템이 있는 한 정권교체는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영원히. 다음 달에 강동원 의원께서 나와서 부정선거를 정리해 주시겠지만 참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 한용수 대표님으로 저도 그렇고 많은 정치인들한테 이 문제를 바꿔보기 위해서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3월이니까 문재인 대표도 찾아갔습니다. 한 대표님하고 제가 같이 갔습니다. 문재인 당시 의원이죠. 의원 사무실로 가서 그 한 2시간 가까이를 이 모든 자료를 펼쳐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의원한테. 그랬더니 그때 그랬습니다. 수긍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펼쳐놓은 게 다 논리적으로 맞고 다 확실한 근거, 데이터 근거로 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래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지난 대선 부정이었다고 손해는 주시든지 그게 너무 쓰다 싶으면 지난 선거 대선의 부정이 선거 개표에 문제가 있었다 라고 선언해 주시든지 아니면 민주당의 젊은 두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수긍이 되면 그 젊은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 전부 다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까지 했는데 그 뒤로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있다가 보좌관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의 개표에 문제가 있었으니 이번 지방선거에도 개표에 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그 정도 발표하고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끊어버렸습니다. 강동원 의원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 가서 3시간 정도 자료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금년 초로 기억합니다. 우리 한 대표님도 강원이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거를 다 모아서 받아들여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입법까지도 하고 그리고 지금 열심히 또 강연도 하시고 또 국회에서 세미나도 개최하시고 하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통합교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왕따가 되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지역위원장도 현역 의원인데도 지역위원장도 이강내가 또 나와서 뭐 같이 그쪽에서 지역을 하겠다고 해서 유일하게 새정치연합 모든 지역구 내에서 유일하게 거기만 지역위원장을 공석으로 놔두고 그 뒤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었습니다. 그분이 원래는 저기 통합진보당에 있다가 그죠? 그 다음에 탈당해서 새정치연합으로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저쪽 그 순창 쪽이죠? 남원. 네. 다음 달에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현역 의원께서 나서주시면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내년 총선까지 이걸 제도적으로 변화 바꿀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힘들 겁니다. 내년 대선, 내후년 대선 때도 가능할 것인가? 뭐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한테는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표차로 이기면 괜찮을 겁니다. 절대적인 표차로 하면 부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극복할 만큼의 표를 모으게 되면 이길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 야당의 모습을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죠. 최근에 김만복 국정원장이 또 생물이 그렇게 팩스 입당했다고 또 뉴스가 나더라고요. 참 노무현 대통령님은 사람 복도 없습니다. 그죠? 네? 누굽니까? 저 외무부 장관 했던 그 양반도 그리는 거라고 어떤 김장수, 꼿꼿한 장군으로 또 소문난 김장수도 법적으로 갔는데 이제 국정원장까지 지난 만물, 김만복까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몇 년 동안 열심히 충성하다가 모여서 거기로 확 되짚지 않을까요? 혹시? 내부에서 확 되짚지 않겠습니까? 김한복의 그 뉴스를 보고 한 가지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오프더레코드로 말씀드리자면 2004년 그럼 그때가 참여정부 출범하고 2년 지났었는데 2004년에 그때는 남북한이 굉장히 좀 가까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2년 뒤니까 남북한이 서로 한 라인으로 서로 전화하고 주고받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서해의 꽃게전쟁. 서해전쟁 자체가 꽃게전쟁이니까요. 꽃게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 그리고 중국은 비치코 들어와가지고 NLL 막 휘젓고 다니고. 그때 이제 북한하고 남한 간에 서로 한 라인을 하고 또 특히 서해에는 중국어선들이 NLL 우리 가정에서도 부자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이런 세대 간의 갈등. 이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역사책에 주체 사상이 적혀 있다고 종북이라고 한 종북 좌파가 된다고 이 정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치즘 배우면 전부 다 나치스가 됩니까? 논어 배운다고 공자 되는 거 아니고 성경 읽는다고 쓰레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종북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를 추진하게 된 그 배경 자체가 따지고 보면
천안함이라는 사건을 조작을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를 살인사건으로 바꿔놓고 보니까 우리 아이가 나가서 지나가는 차에 치였는데 옆집 사람이 나와서 칼로 찔렀다고 살인사건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보니까 옆집하고 원수가 되잖아요. 근데 그 옆집이 어떤 집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될 우리 민족의 절반 아닙니까? 그 원수를 만들어놨단 말이죠. 이 사실이 밝혀지면, 진실이 밝혀지면 제가 늘 장담합니다만 천안함 사건 진실이 드러나면 이 정권은 50년 전까지 힘들더라고요. 얘가. 국가기관 전부 총체적으로 나서서 조작에 가담했던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 그 사건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권을 넘겨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짓을 했어라도 정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증폭되는 순간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모든 이슈를 싹 휩쓸고 갑니다. 국가정권을 동원해서 조작을 하고 댓글을 달고 한 그런 모든 것을 세월호 사건 하나 다 묻어버립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연이어 이어지니까 이거를 더 이상 국민들한테 세뇌시키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과서에 못을 박는 짓을 하는 겁니다. 맞죠. 교과서에. 맞아요. 한동안 저한테 연락 안 오던 언론들이 요즘 간간히 전화가 와요. 이 정권이 역사 교과서에 천안함 사건을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신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봐요. 5년, 겨우 5년 지난 사건, 아직까지 결론도 나지 않은 사건, 더구나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이 사건을 누가 했다 자격증 낸 결론을, 일반적으로 발표한 결론을 교과서에 싣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거 미친 짓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말이죠. 저 속으로 그렇습니다. 그래, 한번 실어봐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뭐, 논쟁 자체가 대학 교수급의, 박사급의 논쟁에서도 결론이 안 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목소리를 내는 교수분이 몇 명 안 돼요. 하다못해 하얀 흡착가루가 알루미늄 산화물이다, 뭐 수산화물이다. 이 논쟁에 있어서도 미국에 있는 박사분, 캐나다에 있는 박사분, 안동대학교 정기영 박사, 이분 정도만 알루미늄 수산화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전국에 있는 모든 박사들이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국방부에서는 아니다, 이건 알루미늄 산화물이다 라고 하는 논리하고 대립되어 있는 박사급에서의 논쟁이 대립되어 있는 이런 구도상에서 결론이 안 나는데 이제 천안함에 대한 과학적인 논쟁이 중고등학교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환영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관심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책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럼 선생님들도 고민됩니다. 학생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합리적인 질문들을 할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거는 이거 무슨 저런데 어떻게 이게 교과서 이렇게 맞습니까? 하면 선생님도 고민이 되죠. 그럼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하다 보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쟁들이 학생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데 있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너무나 관심도 안 가지고 너무나 언론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부 다 막으려다 보니 이제 덮고 덮다가 대못을 박는 교과서에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 역사를 무시한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명박입니다. 이명박이 역사를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모를 정도는 아니고 무식할 정도는 사는 건 아닌데 무시하는 겁니다. 아예. 무시하다 보니까 삼면이 바다인 나라를 가운데를 직접 가로지고 문화를 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하더니 부딪힌다. 겨우 4대강을 전부 쑥대기한테 다 파놨지 않습니까? 다 팠는데도 결국 이번에 지금이 100년 만에 가뭄이라고 하는데 특히 충청남도는 그럼 4대강 사업을 왜 했습니까? 가뭄인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면. 그래도 이명박은 현 정권보다는 낫다고 보는 게 희대의 꼼수왕도 자신의 진승적인 그런 당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구적인 이성으로, 이성을 도구적으로 사용을 해서 배 터지게 퍼먹더라도 최소한 절차적인 꼼수는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절차적으로나마 꼼수라는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지목적을 달성했는데 이 정권은 그것도 없습니다. 우대봅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명박은 결국은 4대강 봐가지고 녹색의 녹조 라떼만 전국의 4대강에 이제 키워놨습니다만 아예 박근혜 정권은 역사에 무지하다. 역사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역사를 알면 두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역사가 나 또 내 아비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모르지 않을 텐데 역사를 알면 그리고 역사책 자체를 바꾸고 요즘 뭐
새정치민주연합 잘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표 하나는 잘 쓰더라고요. 좋은 대통령은 역사를 만들고 나쁜 대통령은 역사책을 바꾼다. 그거 하나는 참 중요하다고. 다른 건 뭐 딱 하나도 없습니다만 결국 역사에 무지하니까 교과서를 건드리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역사의 진실은 국정교과서 역사하는 진실은 역사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민낯이다. 참, 이 아가씨 참 정말 며느리 삼고 싶은 아가씨 아니에요? 저걸 한번 보십시오. 청와대는 너희 집이 아니고 역사도 너희 집 가정사가 아니다. 맞아. 참하고 참 정확한 정복을 지은 말이죠. 그리고 우리 김재동 씨도 또 한마디 했습니다. 역사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역사 마음까지 국정을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으실 겁니다. 김재동. 예.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슬슬 길바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생들이 길로 나오면 그죠?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길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부정의 역사는 1960년에 62년이 지난 2012년에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초중선거가 2012년 대통령 선거에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때도 있었습니다. 2012년 총선도 있었습니다. 2012년 대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2012년 초 대선 부정선거를 위해서 그 이전에 이미 사전에 이 사람들은 다 테스트를 했습니다. 2010년 부정선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구청장이 21개 구청장이 다시 민주당이죠. 지금도 서울시 25개 중에 21개 구청장이 민주당입니다. 그러면 25개 중에 21개를 구청장이 삭스를 했는데 시장이 진다? 보성이 됐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거는 통계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 당시에 구청장은 민주당 찍고 시장을 오세훈 찍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없으실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느냐. 새벽 1시 반 이후에 뒤집었다 말입니다. 새벽 1시 반 이후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저 3개구 밤 11시까지 개표를 안 하다가 11시 이후에 개표를 하다가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하고 그냥 민주당 축제 분위기였는데 새벽 1시부터 서서히 바뀝니다. 강남 3구의 민주당 추천, 민주당의 참가인들을 전부 돌려보내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표를 바짝 올려가지고 강남 3구에서 뒤집어버립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강남 3구에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는 참가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걸 선거 다음날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총선 때는 모든 지표가 여야 동수의 통합 진보당만큼 이기는 구도였습니다. 그런 이기는 구도였는데 결국은 뒤바뀌어버리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확인된 것만 강남갑을 서초갑을 물어보고 박스가 종이박스입니다. 저는 열리고 찢기고 뜯기고 열쇠가 없어지고 특히 강남 그 정동용 출마했던 지역구에는 55개 박스 중에 18개가 절망이 났습니다. 55개 중에 28개죠. 28개 55개 중에 28개 박스가 열리고 뜯기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도장이 없는 투표함이 도착을 했는데 도장이 안 찍혀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박스가 통째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박스가 이동을 할 때는 그날 하루 종일 참관했던 사람은 최종적으로 도장 하나 찍어야 자기가 돈을 받습니다. 자기가 돈을 받아야 전액을 먹거든요. 하루 종일 고생한 사람이 도장 찍어주고 돈 받는 거야. 당연한 자신의 마음이죠. 그런데 도착했는데 도장이 없다. 박스가 통째로 왔다. 과연 박스를 통째로 바뀌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왜? 표 안에 1년 번호가 없습니다. 1년 번호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부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던 겁니다.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문제가 제일 처음 거론이 되고 할 때 우리 한용수 대표님이 그랬습니다. 선관위에 내가 근무를 했었는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그 이전 정권 때부터 부정을 위한 준비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누가 뭐라 해도 노무현을 뼈에 새긴 도뼈라고 자부한 사람입니다. 노무현이 그런 부정으로 당선됐단 말이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고 새누리 산나라당에서 나중에 이재기를 해서 검토한 결과, 재건한 결과 못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좀이 나타났으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언급하지 마십시오라고 내려주셨어요. 시간이 지나고 흐르고 흐르고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부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DJ 정권 말기 때에 부정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 건 많은 사실이다. 그게 비극입니다. 지금 이 부정을 하기 위한 모든 시스템이 그때 만들어졌어요. 1년 번호가 없어진 것도 그렇고 이명박은 열심히 그걸 충실하게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부정으로 바꿀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지금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하고 정몽준이 붙었을 때 그때도 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박원순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표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부정을 저질렀음에도 뒤집지 못했습니다. 과연 DJ 정권 말기에 참여정부가 탄생할 때도 표로 이겼는지 어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루 지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시스템입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부정선거 문제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도 이 시스템이 탄생이 그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이 시스템이 있는 한 정권교체는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영원히. 다음 달에 강동원 의원께서 나와서 부정선거를 정리해 주시겠지만 참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 한용수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정치인들한테 이 문제를 바꿔보기 위해서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3월이니까 문재인 대표도 찾아갔습니다. 한 대표님하고 제가 같이 갔습니다. 문재인 당시 의원이죠. 의원 사무실로 가서 그건 한 2시간 가까이를 이 모든 자료를 펼쳐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의원한테. 그랬더니 그때 그랬습니다. 소극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펼쳐놓은 게 다 논리적으로 맞고 다 확실한 근거 데이터 근거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래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지난 대선 부정이었다고 선언해 주시든지 그게 너무 쓰다 싶으면 지난 선거 대선의 부정이 선거 개표에 문제가 있었다 라고 선언해 주시든지 아니면 민주당의 젊은 두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수긍이 되면 그 젊은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 전부 다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까지 했는데 그 뒤로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있다가 보좌관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의 개표에 문제가 있었으니 이번 지방선거에도 개표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그 정도 발표하고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끊어버렸습니다. 강동원 의원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 가서 3시간 정도 자료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금년 초로 기억합니다. 우리 한 대표님도 강원이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거를 다 모아서 받아들여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입법까지도 하고 그리고 좀 열심히 또 강연도 하시고 또 국회에서 세미나도 개최하시고 하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통합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왕따가 되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지역위원장들도 현역 의원인데도 지역위원장도 이강래가 또 나와서 뭐 같이 그쪽에서 지역을 하겠다고 해서 유일하게 새정치연합 모든 지역구 내에서 유일하게 거기만 지역위원장을 공석으로 놔두고 그래. 그대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었어요. 그분이 원래는 저기 통합진보당에 있다가 그죠? 그 다음에 탈당해서 새정치연합으로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저쪽 그 순창 쪽이죠? 남원. 네. 다음 달에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현역 의원께서 나서주시면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내년 총선까지 이걸 제도적으로 변화 바꿀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힘들 겁니다. 내년 대선, 내후년 대선 때도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한테는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표차로 이기면 괜찮을 겁니다. 절대적인 표차로 하면 부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극복할 만큼의 표를 모으게 되면 이길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 야당의 모습을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죠. 최근에 김만복 국정원장이 또 생물이 그렇게 팩스 있다는 것과 또 뉴스가 나더라고요. 참 노무현 대통령님은 사람 복도 없습니다. 그죠? 네? 누굽니까? 저 외무부 장관 했던 그 양반도 그리는 거라고 또 김장수 꼿꼿한 장군으로 또 소문난 김장수도 저쪽으로 갔는데 이제 국정원장까지 지난 김만복까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싹 거기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충성하다가 모여서 거기로 확 뒤집지 않을까요? 혹시 내부에서 확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김한복의 그 뉴스를 보고 한 가지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드리자면 2004년 그때가 참여정부 출범하고 2년 지났었는데 2004년에 그때는 남북한이 굉장히 좀 가까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2년 뒤니까 남북한이 서로 한 라인으로 서로 전화하고 주고받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서해의 꽃게전쟁. 서해전쟁 자체가 꽃게전쟁인가요? 꽃게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 그리고 중국은 비치고 들어와가지고 NLL 막 휘젓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북한하고 남한 간에 서로 한 라인을 하고 또 특히 서해에는 중국 어선들이 NLL